여기는 장난감을 반갑습니다. 우리 드림 코치님들 비워. 와, 이제 다 사는 거야? 다 샀어? 다 샀지요. 신나지. 하와이 온 첫날 배고팠어? 칼이 나더라고. 이호 지호 가자 한국까지. I love Lego. Yes, Black Friday is come on. Thank you. 여러분 여기는 빅 아일랜드 힐로입니다. 힐로의 로스라는 매장에 나와 있는데. 또 어김없이 또 장난감을 보러 왔지 않습니까? 근데 엄청난 광경을 여러분들은 곧 목격하게 되실 겁니다. 여기는 장난감을 이렇게 팝니다. 무슨 일입니까? 그러면 길이 없습니다. 아비 교환입니다. 뭔가 조금 되어 있는데. 오 마이 갓. 우리 애기들 너무 불쌍합니다. 바닥에 다 널브러져 있습니다. 아, 그 와중에 이거 너무 귀엽다. 5,000원 밖에 안 하네요. 6,000원 하겠다, 6,000원. 다음 칸은 어떨까요? 아, 여기 뭐 지금 뭐 태풍이 지나갔나요? 하와이 최고의 쇼핑센터라고 하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에 왔습니다. 장난감 가게를 안 가볼 수가 없겠죠. 자, 애니메이션 매직 들어가 볼게요. 데드풀 컬렉션인 것 같은데. 웃기네. 여기는 24.99달러고 여기는 19.99달러야. 같은 것 같은데. 이게 두 개 사면 하나 공짜네요. 2 플러스 1. 다른 곳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와이까지 와서 장난감 구경하러 다니는 그 심경 어떻습니까? 늘상 있는 일이니까 뭐. 그래가지고 아니 좀 싫다 얘기 한번 해주세요. 싫으면 싫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. 싫진 않아요. 왜 안 싫어요? 한국이니까. 아우 사랑해라 어쩔까.
여기는 뭐 팝업샵이신가 봐요. 굉장히 귀여운 캐릭터 인형들이 쭉 있습니다. 너무 귀엽습니다. 파인애플과 아보카도가 타코인가 타코? 햄버거랑 와 이런 거 너무 귀엽다. 시바견도 있고요. 키위예요 키위. 키위 베개. 이거 봐. 바나나. 귀엽네요. 요거 하나 사줄게요. 크리스마스 에디션도 있네. 귀여워요. 땡큐 바이. 이곳은 고 토이즈 캘린더스입니다. 자 과연 어떤 녀석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짜자자잔. 30% 세일한다고 써있네요. 유니크합니다. 샤잠이 있습니다. 샤잠. 애기들 입는 옷인 것 같아요. 입고 싶어 할까요? 샤잠을. 와 여기도 역시 자랑스럽습니다. 우리 BTS 피규어들이 하와이까지 진출을 해 있습니다. 와 저거 갖고 싶다. 아 라디오 피규어. 오 저거 뭐야. 한 18만원 정도 하네요. 비쌉니다. 그때 얼마 줬어 오빠? 지금 한국보다 훨씬 싸. 이게 한 8,000원 더 싸.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인가 봐. 그때 얼마 줬어 오빠? 만원 싸다 그랬어. 이게 한 8,000원 더 싸. 지금 네 싸요. 57달러야? 그러면 40몇 달러. 정확히 기억납니다. 이게 16달러 정도 제가 주고 샀거든요. 요 녀석. 자, 28달러. 싸게 해주고 샀습니다. 가만!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도 우리의 토이가 있다란 얘기가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보죠. 건담과, 닌자 거북이, 드래곤볼. 이런 녀석들이 있습니다. 세상은 넓고 처음 보는 녀석들은 많습니다. 제가 이런 거를 몇 개를 구입을 해봤는데 이거는 사실 크게 어디 전시용으로도 좀 애매하고 그렇더라고요. 가격 또한 좀 비쌉니다. 네, 19달러, 20달러니까 2만 3천원 정도 되고 그래도 여기 Y윙은 조금 예쁘네요. 뭔가 특징을 할 수 있는 컬렉트 체스 세트. 이렇게 체스를 둘 수 있는 거고요. 59.95달러.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라스트 제다이의 슈프림 리더 스노크 모노폴리 또 스타워즈 에디션이 있네요. 20%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. 인기 없는 제품은 25%, 더 인기 없는 제품은 30%까지 할인을 때려버리고 있습니다. 이외에도 25% 할인. 만원에서 25% 할인하니까 더 싸네요. 구경 잘했습니다. 아. 제가 정확하게 3년 11개월 전에 네, 신혼여행 하와이로 와서 여기를 네, 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와 저희가 얼마 전에 리뷰했던 임페리얼 스타 디스트로이어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고요. 배트카죠. 실물로 처음 봅니다. 네, 아우 요거도 빨리 사야죠. 탈고 배트모빌 이어서 아 이거 너무 예쁘다. 디즈니 기차역. 네 요거 필구 제품이죠. 어 진저브레드 샵도 실물로 지금 볼 수 있습니다. 너무 예쁘네요. 오, 진저브레드 하우스 살 거야. 여기 윈터빌리지 파이어 스테이션도 있습니다. 아, 역시 레고는 실물로 봐야 됩니다. 예, 어 확실히 디즈니 성도 쌉니다. 네, 우리나라 한국 정가가 한 50만원이 넘는데 여기는 네, 한 40만원 정도는 살 수 있는 것 같아요. 자, 전체적으로 보시면 네, 한국보다는 그래도 가격이 조금은 저렴하다는 게 네, 알 수가 있죠. 확실히 싸다.
400달러면은 한 48만 원 정도 하는 건가? 우리나라에서는 60만 원 넘어야 되거든요. 와, 확실히 싸네요. 반가운 리펠 엑스케베이터가 있고요. 요다 11만 한 7천원 정도 할까요? 예. 100달러. 뭐 이런 데 오면은 또 이런 녀석들을 또 가져가야지. 진저브레드 하우스. 네. Can you get back? Yes, please. Okay. Awesome. Thank you. 여러분 이거 어떡합니까? 이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스큐즈미 is this a $7? Yes. $7. 아, 오케이. 오케이. 물론 토니의 얼굴이 뭐 못생기긴 했지만 캡틴 아메리카가 근데 너무 못생겼다. 따지고 보면 이게 하나에 한 1,500원? 1,500원 생각하니까 더 비싼 것 같기도 하고. 캡틴 마블. 니퓨리까지 있어. 와. 모르겠습니다. 지금 제가 이걸 사도 되는지. 사야 돼? 사지 마. 사야 돼. 오! 메가 피규어 세트고요. 디즈니의 공주들, 네, 뭐 주인공들 네, 싹 포함이 돼서 단돈 $30, 35,000원에 모시고 있습니다. 이건 뭐예요? 이거다. 이게 더 예쁘다 여보. 이거 사. 나는 이거 사. 그래 그거 하나 사라. 이거 너무 귀엽긴 하지. 이거는 무조건 사야 됩니다. 정말 싹 숨었습니다. 130달러 15만원 정도. 그러니까 이게 핫토이 피규어 만 개 살 정도예요. 이만큼 쓸어왔습니다. 훨씬 나아. 가시죠.